안녕하세요. 주민리포터 김인익입니다. 오늘 우리 마을 이야기가 찾아온 삼전동은 역사 테마마을이란 특색 있는 주제로 관광명소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데요. 역사를 소중히 하는 마을답게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제1회 삼전나루터 마을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래된 물건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여기가 민속촌인지 인사동인지 어리둥절하죠. 옛 선조들의 손때 묻은 물건이 가득한 이곳은 제1회 삼전나루터 마을축제 현장입니다. 첫 테이프를 끄는 삼전동의 마을축제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본 행사로는 헌장비 제막식과 노래자랑을 하고 부대 행사로는 포토존 운영, 인물화 초상화 그려주기, 인사동 및 풍물시장의 옛 물건과 골동품 장터를 운영합니다. 여느 마을 축제와 달리 유서 깊은 배경과 소품이 가득한 건 삼전동이 예로부터 한강 유로변의 교통 중심지이자 사막사의 우국충절이 서려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1회 삼전나루터 마을축제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14개 직능단체와 지역유지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 동민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연 첫 행사라는 데 있는데요. 특히 주민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삼전나루터를 상징화한 헌장비를 건립했고요.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고 주변 조경 공사까지 마쳐 역사마을다운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삼전동만의 특색을 살린 백제와 조선시대 왕가 의상 포토존과 골동품 및 옛 장신구 장터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는데요. 먹거리 장터 수익금도 어려운 이웃에게 전액 기부해 단순한 축제를 넘어 이웃사랑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의 작은 새마을 문고가 20년을 변함없이 주민들과 함께 했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죠. 삼전동에서는 마을 축제와 함께 사막사 작은 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번 새마을 문고 20주년 기념 행사는 저희 삼전동이 처음이고요. 내년 2월 말까지 작은 도서관을 두 배로 넓혀서 더 많이 찾고 싶어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초 사막사 작은 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삼전동 새마을문고는 9,200여 권의 장서를 갖춘 주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삼전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벨리댄스로 또 삼전종합복지관 소리샘 동아리 친구들은 노래와 연주로 축하를 대신했는데요. 문고 회원들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도 일품이었습니다. 삼전동 새마을 문고는 처음에는 엄마 등에 업혀와서 책과 같이 놀다 보니 너무 친숙해져서 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집에 가기 전에 그냥 스스럼 없이 들러서 책을 보고 가는 내 집 같은 편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현재 4,500여 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월 평균 250여 명이 600여 권의 책을 대여하고 있으며 11명의 사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보수공사 시 문고도 더 크고 쾌적하고 밝은 그런 환경을 갖추어서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문고를 만들겠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 성인이 될 만큼의 긴 시간인데요. 오랜 시간 이어온 삼전동 작은 도서관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더 나은 작은 도서관으로 거듭나길 꿈꾸기에 책 읽는 마을 삼전동의 내일은 밝기만 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과 더 정이 깊어지듯 지금 내가 사는 마을이 고향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란 그렇게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훈훈한 제2의 고향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마을 이야기 오늘은 주민들 스스로 동민의 날을 만들고 축제를 열며 마을을 가꿔가는 삼전동을 소개해드렸습니다.